여기가 이제 법조 타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사 받을 때. 그렇죠. 보통 거기서 뭐 먹나요? 보통 탕을 많이 먹죠. 곰탕. 네, 곰탕. 그래서 오늘은 가끔 맛있어 보일 때가 있죠. 예, 여기 그 근처에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기요. 살로만 하나 주시고요. 저는 쌀 곰탕면. 네. 반수육. 네. 아, 만두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만두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근데 조세. 아, 점심 한 끼에 이거 5-6만 원은 좀 둘이 먹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만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사비로 낼게 만두 5개 맛. 아, 지금 이게 우리 뭐 민서 PD가 사비로 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아, 그러니까 만두를 왜 이렇게 먹어요, 만두를? 만두 좀 부탁할게요. 얘기 좀 해 주세요. 만두 5개만 주. 그러면 만두 시켜요. 네. 네. 저 면사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사리요?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저 후추만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내가 여기가 좀 알았어야 되는 거네. 좀 여기 좀 놔주세요. 저 뭐 있나 좀 볼게요. 네. 자, 일단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놔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또 면입니다. 아우. 와, 인간적으로 못 느꼈다. 너무 뜨거워서. 못 이겼구나. 예. 네. 와, 못 이겼어요. 와, 뜨거. 아마 또 요거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거요? 요 고기하고 밥하고 얹은 상태에서 네. 김치 하나 큰 거 넣어 가지고 한번 먹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곰탕도 맛있어야 되지만 김치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김치 맛있어요. 수육은 나온 대로 다른 부위라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두툼하네. 아, 조셉, 맛있어. 맛있다. 김치 하나, 이거 딱 얹어가지고, 제가 수육하고 한번 먹어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거의 뭐 식사가 나오네, 하나가. 면도 맛있네요. 생일이에요? 아니요. 만두 맛있다, 만두. 근데 굳죠? 그 만두 사장님 나온 이후에 좀 더 심하네?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조셉이 아까 내가 약간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사장님들 나오면은 네. 굽신거리나요, 제가? 네, 굽신거리나요. 아, 왜 그러세요? 저번에 그 제가 그걸 또 본 게 김슬아 대표님 나왔을 때도 네네. 아니, 뭐 쿠폰을 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쿠폰을 왜 바래요? 아, 그냥 뭐 저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주시면 아닙니다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남원도 받아갔어요, 안 받아갔어요? 받아갔습니다. 형 같이 받아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뭘 그래서 아닙니다. 근데 만두 한번 드셔보세요. 와, 만두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 하나 드세요. 하나만 드세요. 먹어볼게요. 아몬드가 있네. 네, 아몬드가 있어요. 와, 근데 만두 엄청 맛있다. 와.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 곰탕이나 해장국 먹을 때는 나 이렇게 바닥이 안 보이면은 아, 뭔가 다 그렇잖아요. 네. 자, 우리 그 조셉. 네. 아, 이곳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아, 이곳. 이곳이요? 이곳은 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변호사 역할 맡으신 분들이 허탈하게 그렇죠. 이곳을 이렇게 내려와서 뭐 예?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맞습니다. 예, 네. 바로 이것이 서울 고등법원. 고등법원. 아, 이곳은 말이죠. 서울 고등법원과 서울 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회생법원이 있는
국내 네. 최대 법조타운으로 여기에 직원분들만 한 2천여 명 정도 와. 계시고 하루 유동인구가 한 1만 5천여 명. 예,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네. 버벅거리지 않고 법원에서 제대로 된 네. 토크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뭐 해요? 옛날 방식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연스럽게 가죠. 시선으로, 아, 시선으로 다. 이야. 이야,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야, 이거 진짜 사진 한 번. 아, 이거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찍으면 안 돼요. 어, 왜요? 안 돼요. 아, 그래요? 다 찍을. 아니, 아, 그래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 예, 예. 예, 예. 여기서 막 인터뷰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맞아. 여기서 인터뷰 많이 하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호세 까라라세야. 아, 여기가 또. 여기 뭐 예식장이 있네. 예식장인가? 야, 우리가 저 오늘 진짜 법원에. 다양한 곳을 가보네. 진짜 다양한. 아. 야. 아, 오셨다. 아유,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윤아 변호사님 네. 맞으십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아, 최윤아 변호사님.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고 저는 이혼 사건을 올해로 9년 차, 이제 내년이면 10년에 접어듭니다. 이혼 전요. 아, 약간 저기 안경 때문에 그런가요? 변호사님 같은 느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제 안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요? 20대부터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려 보이기 싫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좀 아니 왜냐면 안경이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 아니 제가 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 우리 가족 중에 아니 근데 28에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뭐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시니까 이게 좀, 예. 정말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예.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부한 것들로 더 빨리 이제 이혼을 잘 시켜드려서 더 나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네. 잘 이혼이 되면 네. 그걸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 지금까지 맡은 이혼 변호가 한 한 1,600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도 승소 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정산에 더 가깝긴 하지만 이제 뭐 외도나 폭행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그게 인정이 되면 뭐 승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패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재산 분할도 좀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승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네, 있나요? 많죠. 어떤 분들은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네. 소송 기간이 6년인 7년. 그럼 정들지 않아요? 정들다니. 아니 그게 진짜. 무슨 정들 일이야.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야 그냥 야, 뭐... 이럴 거 그냥 우리가 다시 네. 한번 합쳐보자. 뭐 이런 생각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있죠? 네 소송 중에 다시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야. 진짜. 이게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결혼을 하고 또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면 이혼을 하겠어요. 그 최단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최단 기간 이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지금 계세요? 아니 지금 변호사님이 무슨 세상에 이혼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 맡았던 그 의뢰인 분들 가운데 네. 뭐 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예.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예,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에? 이제 신부 네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네.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